예수님은 성령 오덕으로서 길을 가셨어요. 막 죽인다고 해도 나는 성령을 실천할 때 내가 산다는 희열을 느껴. 나는 그냥 죽여도 할래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제 딱 이제 분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오덕들이. 나도 저 길을 갈래. 그래서 한 명 한 명 나도 성령을 따르는 데서 내 삶의 의미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하고 한 명 한 명 동지들이 늘어나는 그 동지들이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얘기는요. 나를 진짜 신뢰하고 내가 걸었던 길을 같이 걸어줄 사람이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다고 구원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는 나중에 모른다고 할 거다. 하나님의 내가 걸었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만이 내 동지고 내 제자고 구원받을 거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교회에 모여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성도랑은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성도는요, 그러니까 흉내는 내고 있지만 진짜 성도라는 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작은 거 하나 선택할 때도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길을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걷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분은 매일매일 순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매일매일 못 박고 계신 거예요. 나의 죄 많은 몸을 못 박으면서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하고 나의 죄 많은 육신을 못 박고 그 육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육신과 성령 얘기지만 결국 들어가면 혼의 얘기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혼을 못 박고 성령을 따르는 혼을 계속 매일매일 다시 그 소산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